이 시간부터는 묘범연화경 영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 묘범연화경은 더 로터스 수트라, 더 로터스 수트라고 그러죠. 서양에서 아주 많이 그 알려져 있고 인기가 있습니다. 대승 경전에 아주 중요한 경전이죠. 사다르마 푼다리카 수트라고 그러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이제 그 정법. 묘법이라는 것은 정법이거든요. 묘법. 묘법은 바로 정법을 얘기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옳은 법문. 그 묘법, 정법의 흰 연꽃이라.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뭐 법화경은 원래 원체 유명하죠. 유명하고 인도에서 이제 생긴 이래로 뭐 중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또 중국에서도 이 묘범연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해서 뭐 천태종이 또 성립이 되고 또 일본에도 이제 보면은 그 묘범연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해서 여러 종파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묘범연화경은 아주 그 중요한 경전이기 때문에 뭐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뭐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묘범연화경은 서양에 일찍이 이제 영어로 영역이 됐죠. 지금은 뭐 영어뿐만이 아니고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서 서양에도 널리 알려진 이제 경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은 28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그 서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품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영어로는 introduction이라고 해요. introduction. 서두, 서품을. 서품이라는 챕터니까 introduction. 그리고 이제 audience of the Dharma meeting. 달마 미팅은 법회를 얘기하거든요. 법회. 법회를 달마 미팅이라고 해요. 법문은 달마 토크라고 그래요. 법문은. 그러니까 법회의 청중. 청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성문대중. 성문연각보살 그러죠. 성문대중을 위한 이제 내용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여시아문하사오니 모든 경전은 이렇게 돼 있죠. 여시아문하사오니 저는 이와 같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부연해서 설명하면은 저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영어로 말할 때는 does have I heard 해도 되고 does I have heard does가 이와 같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거를 쓰지 않고 I heard라고 하지 않고 현재 완료를 썼죠. 분사.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은 계속 듣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도 Does I have heard? 나는 이렇게 들어왔다.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거예요. 현재 완료. 네? 여기 이제 상당한 그 차이가 있죠. 일시의 불이 주왕사 성기사굴산 중 하시니라 여대비구 중 12,000인 고하시니 계시아라니며 체루이진하야 무부번뇌하며 체득기리하야 진제유결하고 심득자제하니라. 그러니까 인도에 가면은 그 영축산이 있거든요. 영축산. 부처님께서 거기 이제 그 영축산 그 기사굴산에 이제 계셨고 거기서 이제 이 법화경을 설하셨는데 그 지금 장면을 지금 이렇게 이제 묘사한 겁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 산중에 계셨습니다. 큰 스님들 대비구를 큰 스님들 1만 2천 명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은 모두 아라한의 경지에 오른 이들로서 그 1만 2천 명이 다 도인들이에요. 도인들 굉장히 그 경지가 높으신 분들. 이들로서 모든 누가, 루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얘기해요. 번뇌. 번뇌 망상이 다 이미 살아, 다 하고,
더 이상 번뇌가 없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거기 모였다 이거예요. 자신의 진정한 이익을 얻어서 존재의 속박이 다 없어진. 존재의 속박, 이것은 뭐예요? 서퍼링, 뚝하, 고통을 얘기하는 것. 고통과 번뇌가 다 없어진. 우리 범부 중생들은 참 어렵죠. 번뇌, 고통을 벗어나기가. 이분들은 그런 걸 다 벗었기 때문에 그 산 중에 계셔도 아무 뭐 바랄 게 없어. 자유, 자유. 그야말로. 이제 이것을 영어로 At one time, the Buddha dwelt on Mount Gradakuta, near the city of the house of the kings, together with a gathering of great bhikshu, 12,000 in all. All were arahat, who had exhausted all outflows and had no further afflictions. Having attained self-benefit, they had exhausted the bonds of all existence, and their heart had attained self-mastery. 그 영어로 이제 왜 지금 보면은요, 서양의 그 서양 스님들이나 서양 법사들이 유창하게 이것을 막 저 설법을 합니다. 법화경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따라갈 수 없어요. 지금 마치 기독교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 성경을 막 이렇게 설명하듯이, 예? 성경을 해석을 하고 말이야. 똑같아, 지금. 이 법화경을 가지고 서양에서 서양 사람들이 지금 그 설법을 하고 있어요, 설법을. 예? 그런 시대에 지금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뭐 외국에 이제 좀 그 이제 외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좀 설법을 이제 해야 됩니다, 설법을. 그래서 이제 기명활 거기 이제 모인 12,000 그 대큰 스님들 이제 그런 분들 이름을 지금 나이라는 거. 아역 교준여와 마가석과 우루 빛나 가석과 가야 가석과 나제 가석과 사리불 대 목걸령과 마가전령과 안우 우루따와 겉빛나와 교범 바제와 이바다와 필릉 가바차와 바꾸라와 마하 구치라와 난타와 손타라 난타와 부루 마미다라니 자가 수보리와 이제 아난가 라훌라 응? 아들이죠. 이 쭉 그 뭐 10대 제자뿐만 아니고 여러 그 이제 분들을 이제 이 하는 겁니다. 거기 다 있었어 같이. 여시 중소 지식인 대 아라한 등이니라. 거기 참석자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여기 쭉 했죠 아까 여기 있죠. 그 이제 영어로 해보면은 their names were 뭐 쭉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이름을 갖다가 이제 나열하고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분들이 뭐 그 수부띠 아난다 금강경에서 예, 들었죠 수부띠 사리불 응? 아난다 아난존자 또 라울라 응? and other great 아라한 대아라한 such as these whom the assembly knew and recognized. 그런 분들이 다 모였다 이거야. 부유항 무학 이천인 하며 마하 파사 파제 비구니는 여곤송 육천인 고하며 라훌라 모 야수다라 비구니도 여겨 곤속 고하니라. 또 한창 공부를 하고 있는 이들과 아까 이제 그런 큰 스님들 뿐만 아니고 이제 아직 지금 공부 중에 있는 학인들과 공부를 다 마친 이들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을 학이라고 그래요. 학인 다 마친 분들은 이제 무학 조선시대 무학대사가 있었죠. 그분이 괜히 뭐 학문이 학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라하나에서 온 말이야. 아라한 배울 거 다 배우신 분이라. 그러니까 무학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다 이제 도를 이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학이에요. 그런 2,000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하파사파제라고 그랬죠? 마하파사파제. 마하파자, 마하파라제나 빠띠. 이모지, 이모. 사가모니 고타마시 딸 딸은 7일 만에 마야 그 데뷔, 마야 부인께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모인 이제 마하파사파제 그 이모의 손에서 이제 갔거든요. 그분도 나중에는 이제 비구니가 됐어요. 비구니가. 한 80세 정도 돼가지고 120세까지 이제 사셨고 최초의 비구니죠. 그러니까 그 마
파자파제 비구니 문화에 또 6천여 명이 있었거든. 이제 같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라훌라는 사가모니 이제 출가하기 전에 아들이죠. 그리고 또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야소다라. 야소다라도 결국은 비구니가 된 겁니다. 비구니가. 역시 그들 권속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국, 한국, 일본의 불법의 인연이라는 것은 뭐 출가, 결혼하기 전에 출가한, 동진 출가한 스님들도 많지만 또 결혼을 했다가 이제 인연 따라서도 출가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보면은 이제 부인이나 뭐 자녀들이 이제 또 출가의 길을 걷는, 걷죠. 말하자면. Moreover, there are those with further study and those beyond study. 2000 in all. There was the Bhikshuni Mahaprajnapati, with her retuin of the 6000, and Rahula's mother, Bhikshuni Yasodhara, also with her retuin. 이제 말씀이고, 그 내가 이제 여기 쭉 좀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보살 마하살 8만이니 개와 안육따라 삼박 삼불이 불태전하야 개득 달하니 요설 번제 하사 전 불태전 법륜하시며 공양 무량 백천제불하사 어제 불소에 식중 덕본하야 상이 제불 지소 칭탄하며 이자 수신하야 선이 불회하며 통달 대지하야 도피연하며 명칭 보문 무량 세계 하사 능도 무수 백천 중생하시니라. 이제 이런 말인데 이것도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보살 마하살 8만여 명이 있었다. 있었는데 모두들 최상의 깨달음. 아누따라 삼박 삼보리가 최상의 깨달음이죠. 무상 정등 정각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다라니와 말을 잘하는 변제를 얻어서 불태전의 법륜을 굴리어 물러감이 없는 법륜을 굴리어 무량 백천만억 부처님들께 공양 올렸습니다. 그 모든 부처님들을 처소해서 각가지 덕의 씨앗을 심어서 늘 부처님들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자비를 실천하여 심신을 닦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지혜를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또 큰 지혜를 통달하여 피안. 피안에 올랐기 때문에 피안이란 건 저쪽 언덕이죠. 그거는 이제 열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번뇌 망상이 다 없어진 그 깨달음의 세계를 피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안. 상징적으로 이제 강 건너 저쪽 이 사바 세계를 차안이라고 그러고 저쪽 각 건너를 이제 피안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모든 번뇌 망상이 이제 없어진 그 깨달음의 세계를 갖다 피안이라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들의 명성은 한량없는 세계에 두루 알려져서 무수한 백천만의 중생들을 제도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인데 이건 이제 영어권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할 때는 대로 80,000 보디사트바스 마하사트바스 all irrevocably established in 아누따라 삼맥 삼보디 all had obtained 이렇게 뭘 깨달은 것 같다. obtain이라고 그래요. obtain. obtained 다라니. 다라니 and the eloquence of the delight in speech and the irresistible wheel of Dhamma. 법륜을 wheel of Dhamma라고 그러죠. wheel of Dhamma.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영어로 표현한 이런 그 영어를 좀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They had made offerings. 공양하고 바치는 걸 offering이라고 그래요. They had made offerings. To limitless hundreds of thousands of Buddhas and in the presence of those Buddhas had planted the roots of the irayed virtues. They were constantly receiving those Buddhas' praise. They cultivated themselves in compassion, 자비를 compassion, and were well able to enter the wisdom of Buddhas. They had penetrated the great wisdom and arrived at the other shore. 이거 나오죠? 피안. 피안을 피
기한을 저 언덕, 저쪽 언덕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the other shore, the other shore, the other 저쪽 언덕 피안.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잘 익히면 되고. Their reputation extend throughout limitless world dreams. They were able to cross over countless hundreds of thousands of living beings. Living being이라는 건 중생이라고 그랬죠? Living beings. 뭐 sentient beings. 중생을 living beings로 living beings. 여기 마하사트바에 대한 설명, 또 그다음에 이제 여덟 분의 그 불교에는 이제 8대 보살이 있거든요. the eight most famous 마하사트바스. 마하사트바는 마하살은 보살보다 조금 더 위 단계. 보살 마하살 그러죠. 보살 마하살. 보살은 이제 보디사트바. 마하살은 보살의 경지를 넘어서 더 높은 경지가 더 높은 분은 이제 마하살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그 만주스리, 문수보살, 뭐 사만다 바주라, 보현보살, 아바로키테스바라, 간세음보살이죠. 또 마하 사탄 브라타 대세지보살, 아카시아 그라바 허공장보살, 그 시디 그라바 지장보살, 그다음에 마이트레야 미륵보살, 이런 또 개 제 개장 보살, 정제협장 보살, 이게 8대 보살, 불교의 8대 보살이. 보살 마하살, 8대 보살 마하살을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기명활. 기명활 문수사리 보살과 간세음 보살과 득 대세지 보살과 상정진 보살과 불유식 보살과 보장 보살과 야광 보살과 용시 보살과 보골 보살. 월광보살과 만월보살과 대력보살과 무량덕보살과 월삼계보살과 발타바라보살과 미륵보살과 보족보살과 도사보살과 여시등보살 마살 팔만인 구하니라. 그들의 이름은 아까는 이제 처음에 그 성문에 비구니인자가 나왔고 이번에는 또 그 지금 청중을 얘기하는 게 청중을 소개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법화경을 설하시는데 그 청중들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면면을 갖다가 지금 이제 보살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들의 이름은 문수사리 보살, 관세음 보살 이렇게 쭉 이제 그분이 약 8만여 명이 함께했다 이 말이야. Their names were 쭉 얘기했죠. 보드사타바 만주수리 문수보살 만주수리라고 해요. 만주수리 또 보현보살 이제 또 그러니까 이제 만주수리는 더 보디사트바 후 contemplate the world sounds. The Bodhisattva who has attained great might. The Bodhisattva consonant figure. 쭉 그 보살들의 어떤 그 특징을 이제 쭉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쭉 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이 좀 가니까. Their names were the Bodhisattva Manjusri, the Bodhisattva who contemplates the world sounds.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그 만주수리, 그 다음에 보디사트바 who contemplates the world, 세상의 소리를 듣는 분 누구예요? 관세음보살이죠. 또 보디사트바 who has attained the great mind, 큰 힘, 그거는 이제 대세지 보살이고.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Jeweled Palm, the Bodhisattva Medicine King. Medicine King, the Bodhisattva Courageous Giving, the Bodhisattva Jeweled Moon. Jeweled Moon, Jeweled Moon, the Bodhisattva Moonlight, 월광보살, the Bodhisattva Full Moon, 만월보살. The Bodhisattva Full Moon, 보름을 Full Moon이라고 그래, Full Moon Day라고 그래, Full Moon Day, 보름, Full Moon Day, 달이 가득 찼다 이게 가득. 우리는 이제 음력으로 초하루 보름을 중요시 여기죠. 그러니까 보름날은 Full Moon Day라고 그래.
보디사타바 great stress, the 보디사타바 limited stress, the 보디사타바 who has transcendent three realms, the 보디사타바 바드라팔라, the 보디사타바 마이트레야, the 보디사타바 jewel accumulation. 보적보살을 갖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the 보디사타바 guiding master and other 보디사타바s. 마하사타바 such as these 80,000 인후 모두 해서 8만.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쭉 이제 처음에는 비구비구지 빨리어로는 비구비구니라고 그러고 산스크리트는 빅수빅순이라고 그랬죠. 빅수빅순이 이분들을 쭉 지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살들 쭉 소개를 하고 그 전에 이제 아란 이런 분들 다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하여튼 뭐 부처님의 제자들이 전부 거기 모인 겁니다. 영축산 네? 기사울산에 일명자 독수리봉이라고 그래요. 독수리봉. 그러니까 저기 어딥니까 저 양산에 가면 통도사라고 있죠. 통도사. 통도사가 영축산이잖아요. 영축 또는 영취 신령스러운 독수리다 이 말이야. 그런 산이다 이거거든. 그리고 통도 할 때, 통도사 할 때, 이 도는 인도를 이어 인도, 인도로 통한다 이 말이야. 통도사는 바로 산도 영축산이면서 또 통도사에는 그 정멸보궁이 있지 않습니까? 정멸보궁, 정멸. 정멸은 뭐예요? 정멸은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멸, 멸이 다 멸했다 이거예요. 고요해서 번뇌 망상이 다 없어진 그 정멸의 경지. 그런 분이 계신 곳이다 이거예요. 정멸 보궁. 정멸 보궁. 보궁이랑은 팔레스거든. 보배로운. 그래서 이제 그건 바로 부처님이 계신 곳을 정멸 보궁이다. 그러니까 불상을 모시지 않고 불사례가 거기 있기 때문에 또 저기 봉정암 같은 봉정암도 정멸보궁이죠. 거기에는 부처님이 바로 계신다. 부처님. 그래서 통도사는 이제 인도로 통하는 절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되겠고 지금 이제 그 로터스 수트라 지금 저 인트로덕션 서품 인트로덕션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영축산에 이제 그것을 상상을 하면서. 이 법화경을 이제 듣고 수지 독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많은 그런 이제 뭐 스님들과 대아라한과 대보살들과 이제 뭐 중생들 또 나오겠지만 하여튼 그런 수만 명, 수만 명의 그런 대중이 모인 데서 이 법화경을 이제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법화경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경전으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 영축산에 가보면은 일본의 어떤 그 종단에서 그 위에 정상에 바로 부처님께서 수행했던 그 독수리봉에서 좀 저쪽으로 가면은 거기 또 뭐 그 보궁을 또 세워놨어요. 나중에 이제 인도 성지 순례를 가시면 이제 순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법화경은 대승 경전이면서 아주 중요한 경전이고 또 서양에 널리 알려져 있고 영어로 뭐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서 서양 사람들도 법화경을 많이 읽고 수지 독송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